검수완박법이라는 용어가 또 수시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검수완박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그대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뭘 줄임말인 줄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 수사권도 일부 다 남아있었고 그걸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 때 답변하신 예? 말씀 중에 예, 예, 예. 판결이 나면 앞으로 좀 나아가자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좋겠고 판결을 비평하되 나무를 보고 새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나무를 나무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이걸 쇠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 지금 현재 결정을 갖고 지금 다시 한번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 또 나오고 있죠. 계속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검수완박법이라는 용어가 또 수시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검수완박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그대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뭘 줄임말인 줄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 수사권도 일부 다 남아있었고 그걸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장실질심사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마다 검찰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반대해왔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세웠던 논리들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다 깨진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자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붙는데 등자라는 것이 용어가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 외에 더 있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3개국을 순방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대한민국 말로? 그리고 법문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을 쓰는 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리 해석에만 국한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등자는 다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냥 다 시인하고 응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뿐이지 중도라는 표현도 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이게 편향성이라는 의심을 받으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그 지위의 막중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 그 안에 담겨있는 역사적 철학적 고민 그 다음에 그 심지어는 문학적 표현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수준의 품격 있는 결정문이 김형두 재판관께서 혹시 취임하시게 된다면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어 하나하나에도 신중하셔야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당파성과 정파성을 정확히 생각하셔야지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지 않은가.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 감사하고요.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